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오늘은 90세 선배가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루를 여는 글 시작하겠습니다. Like a Hellcat. 90세 선배가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 게으른 사람에게 돈 따르지 않고 변명하는 사람에겐 발전이 따르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에겐 희망이 따르지 않고 간사한 사람에겐 친구가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에겐 사랑이 따르지 않고 비교하는 사람에겐 만족이 따르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사람도 딱하지만 먹을 것을 앞에 두고 이가 없어 못 먹는 사람은 더 딱합니다. 짝이 없어 혼자 사는 사람도 딱하지만 짝을 두고도 정 없이 사는 사람은 더 딱합니다. 땅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채송화 씨를 뿌리면 채송화를 피우고 나팔꽃 씨를 뿌리면 나팔꽃을 피웁니다. 정성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에 정성을 들이면 나쁜 결과가 나타나고 좋은 일에 정성을 들이면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잘 자라지 않은 나무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고 잘 날지 못하는 새는 날개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거친 사람은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좁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더하기를 할수록 삶은 자꾸 빼기를 하고 욕심이 더하기를 할수록 행복은 자꾸 빼기를 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더하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빼기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벌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 주기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글은 여느 때보다 짧지만 울림은 더 크게 느껴지네요. 여러분도 90세 선배의 말씀처럼 좋은 일에 정성을 들이는 하루가 되길 빌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하루를 여는 글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